예열부열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현장에 작업하는 영상이 아닌 이렇게 앉아서 썰을 푸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얘기의 중심은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예열, 후열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팟캐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열, 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열, 후열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예열을 몇 분으로 하느냐에 논쟁이 되게 많아요. 뭐 1분으로 한다, 뭐 5분으로 한다, 20분으로 한다,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겨울철에는 과도한 공회전으로 해서 환경 오염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열, 후열 할 필요 없어요. 예열, 후열을 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터보 차량의 경우에 터보의 오일이 순환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오일 교환이나 차량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터보 차저에 오일이 들어가는 속도는 솔직히 시동을 걸면 2초 이내에 다 들어가요. 2, 3초 이내면 터보 차저의 윤활은 다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간 시에 엔진 오일이 점도가 좀 달라져 가지고 터보를 마모시키거나 할까봐 보통 초기 시동 시에 공회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열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우리가 주차장의 조건이 메인 도로까지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존재해요. 뭐 1분 또는 길면 5분.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메인 도로에 접어드는데 메인 도로에 접어들어서도 차가 계속 막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터보가 작동되는 구간은 악셀을 밟기 시작하면서부터 과도한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주차장에 나오면서부터 과도한 악셀링을 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조건의 도로들도 있을 거예요.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전국을 다 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예열 하셔야죠. 근데 대부분이 차량의 정체 구간이나 저속 구간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차장에서 나오는 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메인 도로까지 나오는데 보통 2-3분 이상이 소요가 되죠. 그때는 드라이브에 넣고 차가 슬슬슬슬 움직이는 뭐 클리핑 구간 그 상태로 운행을 하는 게 사실은 공회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진 내부나 터보 차저 내부에도 엔진 오일이 충분히 데워지고요. 그 사이에 윤활을 하는데 충분한 오일량이 공급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속 구간이 지나고 메인 도로에 접어들었다고 바로 풀악셀을 하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쁜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드라이브 넣고 출발을 해도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한 1-2분 후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터보 차저의 예열과 후열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각 부위의 문제들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허나 제가 여지껏 차를 운행도 해보고 제가 차를 고쳐도 봤지만 초기에 예열을 안 한다고 해서 차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주행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올 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저속 공간으로 들어오기에 마련이죠. 그동안에 이미 대펴졌던 터보는 고속회전을 하던 터보는 이미 저속회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엔진 오일은 충분한 윤활을 해서 터보를 어느 정도 식혀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후열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 터보 차저가 국내에 보급이 되면서 예열 후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당시에는 터보 차저의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시간 정도면은 얼마든지 예열과 후열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다만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가 터보를 엄청 쓰고 터보가 펑펑 터질도록 운행을 했는데 그리고 휴게소에 들어가서 시동을 바로 끄는 행위, 그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휴게소에서 나오고 바로 악셀을 밟는 행위, 그것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나오는 행위는 실제로 엔진 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휴게소에서 한참을 쉬었는데 시동 끄고 쉬었는데 출발하면서 급하게 가속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참 달리다 졸음휴게소에 쑥 들어가서 시동을 끄는 행위나 졸음휴게소에서 한 두어 시간, 세어 시간 정도 시동을 꺼놓은 차가 급하게 메인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예열과 후열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가 경찰차들이 갑자기 긴급출동 나가면서 프락셀을 밟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우리의 주행 조건에서는 사실상 예열과 후열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열과 후열을 하면서 대기 오염을 시켜주고 연료 낭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